12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도 뭐 코스피가 아침장에 개파락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개파락을 해서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코스피는 뭐 개파락을 했어도 당연하게 매수 구간이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권이 왔는데, 자, 코스닥은 오히려 종가에 아주 강하게 밀렸죠. 코스피 종합주가하고 코스닥 종합주가에 대한 시황 분석은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네이버 카페에서 매일 시황 분석을 해드리면서 저희 카페에 전업 투자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공개하고 있죠.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한 달이 지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익률을 공개해 드릴 분은 여기 경청님이라고요. 오늘 신규 회원님입니다. 신규 회원님. 주식 투자를 해서 이 카페 저 카페를 계속 전전하고 다니면서 실패를 계속 봤었던 분입니다. 유튜브에서 제 전업투자 수익률을 매일 정독을 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지난 주죠. 저를 만난 지 한 10일 정도 됐습니다. 자, 10일 정도 돼서 주식 투자를 한 지 10년이 됐는데 이번에 아주 크게 손실을 봤다. 주식 자금 대출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방송을 들으면서 올라올 때마다 수익을 끊고 한 계좌는 뭐 반대매매가 나왔는지 아무튼 이 경청님이 아마 그래서 아마 저를 만나신 것 같은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도 반대매매로 전화 오신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도 이분은 자본금을 조금 좀 남겨놓은 상황이라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제 정말 붉은 태양님 만나가지고 그래도 돈을 못 벌면 난 주식시장 떠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었던 경청님인데요. 제가 일주일 정도는 지난주까지죠. 일주일까지는 방송만 들어라. 그리고 절대 거래하지 말고 방송만 듣고 제가 분석시황하는 이 분석시황대로 주가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붙으면 그때 가서 거래를 해라 라고 제가 첫 번째 강한 투자 욕구를 꺾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꺾었죠. 자, 제가 왜 이 카페 회원님들 이 경청님을 보면서 투자를 못하게 했는가?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버는 거는요, 첫 번째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무조건 돈을 잃은 이유는 그냥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탐욕이 화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만났으니 당신이 갖고 있는 자금이면 아마 한 달에 3-4천만 원은 벌어야 된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절대 서두르지 말고 일주일 이상 내가 붉은 태양이죠. 내가 어떤 시황 분석을 하고 내가 매수 신호를 보낼 때 이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충분하게 확신이 들 때까지 실전 투자하지 마라.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실전 투자를 안 했고요. 수요일까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목요일에서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한번 경험 삼아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경험 삼아서 이틀 이제 실전 투자를 마무리 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개인 사업 하시는 분인데 하루 종일 매달려 가지고 했으면 오늘 아마 몇백만 원 벌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전장에 잠시 먹고 손님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이 와서 중간에서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었는데 저 잠시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투자를 못 해가지고 오늘 이제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아무튼 첫 수익이 괜찮습니다. 제가 오전장에도 아침장에 72만 원 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후장에 주가가 변동폭이 있을 때 분명히 샀을 텐데 소식이 없어가지고 한참 소리를 질렀는데도 안 오길래 장 마판 끝날 때 이제 입장을 했어요. 그래서 손님이 와서 급하게 나가느냐고 나간다는 인사도 못하고 나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오후장에 한 2시쯤 들어와가지고 나머지 30만원 더 수익이 나서 지금 101,623원의 수익을 냈는데요. 아마 내일서부터는 뭐 몇백만원씩 하루 돈을 벌 것 같습니다. 이 경청님, 제가 경청아 경청아 그러는데 저희 카페에 두 번째 히든 카드를 제가 준비 중입니다. 자, 이전에 매일 수익이 났었던 한 회원님은요, 이제 더 이상 수익률이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자세히 여기서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금 첫 번째 수익 올린 경청님 수익률 올린 거 빼고 이제 지금 다들 바빠서 방송 녹음은 해야 되는데 아직 회원 수익률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경청님 것만 시황 분석을 수익이 났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자, 지난주에 제가 11월 9일 날 말씀드렸죠. 코스피, 코스닥, 삼성전자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32편. 자, 여기 보면 자, 11월 7일 날 코스피, 코스닥 하락장 적중, 그 다음에 북미 회담 연기, 미국 중간선거와 상관없이 오늘은 원래 상승 후에 하락장이었다 라고 제목을 적었죠. 자, 그랬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은 코스피, 코스닥, 삼성전자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글을 썼어요. 그 제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원래 하락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날 그 동영상을 11월 9일날 보면은요, 다음 주에는 아마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개파락으로 급락이 한번 올 것이다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드렸죠.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글을 썼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개파락으로 떠났죠. 개파락으로 떨어졌는데 무조건 받아야죠.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코스피는 무조건 받는 겁니다. 개파락으로 떨어졌는데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야, 삼성전자하고 코스피 주가가 개파락으로 떨어지는데 저거는 무조건 주워 담아야 된다 라고 시황 분석을 내드렸고요. 코스닥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오늘은 코스닥 이거 하락장이다.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은 오늘 웬만하면 거래하지 않겠다.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고요. 자, 지난 한 달 내내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희 카페에 제가 주식 전업 투자 방송을 하면서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단 하루도 손실이 없잖아요.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데 왜 손실이 없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는 개파락이 떨어지면 무조건 받아라. 무조건 받는 겁니다. 왜? 제가 한 달 전서부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코스피는 이제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에 주가가 바닥을 찍고 주가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한 달 동안 왔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아침 시초가에 갭상으로 치면서 주가가 밀리고 갭상으로 치면서 밀리고 이걸 일주일 동안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 반복을 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 달 내내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방송을 안 들으셔서 모르지만 저희 카페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은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코스닥은 아직 하락장이 끝나지 않았다. 바닥이 안 잡혔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코스닥은 아직 바닥이 안 잡혔다. 그래서 오늘 아침장에 주가가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 때에 땡땡땡을 못 넘어가면 이거는 무조건 오후장의 급락이다. 그래서 오늘 급락으로 끝난 겁니다. 자, 급락으로 끝났는데 그럼 왜 급락으로 끝났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세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코스닥이 급락한 이유는 뭐 딱 한 가지입니다. 삼성바이오, 그 다음에 셀트리온의 발목 잡힌 하루. 자, 바이오 투톱 기업이 속절없이 추락하면서 한국 증시도 맥없이 하락했다. 12일 코스피 지수는 오후 한때 상승 전환하기도 했으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급락하고 다른 바이오주들이 따라 내리면서 약세장으로 마무리가 돼서 끝났다라고 시황, 코스닥에 대한 시황이 오늘 나왔습니다. 자, 국제 유가가 반등을 성공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힘 못 쓰고 하락세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죠.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종가가 지금 2080.44에 형성이 됐는데요. 오늘 못 올라갑니다. 아침에 갭 하락으로 해서 주가가 양봉으로 끝났잖아요. 양봉으로 끝났는데 전날 종가보다는 하락해가지고 끝났으니까 코스피 지수가 힘 못 쓰고 하락세다 라고 이렇게 글을 쓰면 이건 아니지요. 국제유가가 반등을 시도한 거하고 코스피 지수가 힘못쓰고 하락해서 마감한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원래 오늘은요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양봉으로 그냥 마감돼서 끝났으면 전날 종가보다는 올라서 끝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잘 방어해서 끝난 겁니다. 아주 좋은 신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좋은 위치는 섭렵했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거에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거 다 쓰잘데없는 소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여보세요. 알았어. 나 지금 녹음 중이니까 잠깐 끊어. 자, 갑자기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요.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자, 국제유가가 반등을 성공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힘 못쓰고 하락장으로 마감이 떨어졌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절대 믿으시면 안 된다. 자, 이제 코스닥은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리직스 급락에 코스닥 제약주까지 휘청거렸다 라고 이렇게 시황이 나왔잖아요. 자, 이것하고 상관없이요, 물론 뭐 셀트리온이 어닝 쇼크가 온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리직스 분식회계 결론 발표, 이거는 그냥 수시로 코스닥이 급락할 때마다
수시로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건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자, 그러면 셀트리온이 언제는 뭐 영업이익이 뭐 흑자 적자를 반복 안 했습니까? 자, 그것 때문에 급락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하락장입니다. 원래. 거기에 맞춰서 오늘 때에 맞춰서 어닝 쇼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오후장에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고 종가가 끝났습니다. 자,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는 반복되고요. 증권시장도 매번 반복됩니다. 제가 요 다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는 제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 투자를 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이 얘기를 한마디 툭 하고 던지면 그 사람은 내일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매번 급락장 이후에 주가의 흐름은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자, 이제 뭐 다음 종목 뭐 다 똑같으죠. 코스피 바이오즈 급락, 그 다음에 코스닥은 2%대 해서 코스피가 급락 영향으로 하락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코스피도 내린 상태에서 마쳤다. 다만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다 라고 시장 분석이 나온 것 뿐입니다. 뭐 이거 말고 뭐 더 이상 뭐 할 얘기 없습니다. 할 얘기 없는데 뭐 더 이상 뭐 특별한 내용 없죠. 자, 결론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코스피가 오늘 왜 갑자기 개파라고 했는데 주가가 반등을 주면서 양봉을 쳐서 마감이 떨어졌는가. 전날 종가보다는 떨어진 건 사실이죠. 떨어져서 양봉으로 마감이 됐어도 뭐 느낌이 나쁘지는 않다라는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코스피는 손해볼 건 없고 코스닥은 당연하게 급락장인데 거기에 맞춰서 셀트리온에 대한 그 어닝 쇼크가 기가 막히게 날짜를 찍어가지고 합산을 해서 오늘 주가를 끌어내렸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오늘 아침장에 코스닥이 개파락으로 떨어졌다가 장중 내내 뭐 오전 오후 뭐 1시 뭐 요 정도까지 계속 반등권이 왔었잖아요. 자, 반등권이 왔는데 오후장에 뭐 1시 넘어서 주가가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오고 몇 번 반등 시도를 했지만 2시 넘어서 오히려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러면 우리 거꾸로 놓고 이야기합시다. 자, 아침장에 강하게 반등권이 기술적으로 왔었잖아요. 그때는 셀트리온 어닝쇼크 뉴스 안 나왔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다 나왔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오전 내내 방어 잘 했잖아요. 그리고 코스피도 잘 방어했고. 그런데 왜 코스피는 방어를 해서 전날 종가보다 약간 약하게 떨어졌지만 양봉으로 마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왜 코스닥은 왜 하락을 했는가?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셀트리온 뭐 어닝 쇼크가 뭐 2시 이후로 뉴스가 나왔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원래 하락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방송을 안 들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는 한 달 내내 코스닥은 바닥을 아직 안 잡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오는 것 뿐이다. 그래서 제 방송을 계속 듣는 사람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 때에 반대 매매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은 물량을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위기 대응을 하셔라 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희 카페에서 첫 번째 전업투자 방송을 듣고 수익을 내신 경청님을 앞으로 주의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카페에서 앞으로 히든 카드로 계속 꾸준하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회원님이다 라는 거, 오늘 첫 거래에서 수익이 났습니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자, 여기 실명까지 공개했네요. 자, 대박이 날 것 같고요. 앞으로 인생이 저로 인해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장인데요. 어려운 장인데 이 어려운 고비 잘 커버하시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으시는 분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매일 이렇게 시황 분석을 들으면서 종합주가에 대한 흐름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매일 이렇게 수익이 나실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이 오늘 급락장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코스피는 매수하는 종목이 괜찮다. 코스피 종목은 매수해도 된다. 그렇지만 코스닥은 오후장에 주가가 100% 밀리기 때문에 오전장에는 공략을 해도 오후장에는 절대 공략하면 안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이 공략을 성공을 해서 지금 100만원의 수익이 났다라는 거 잘 보시고요.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 아직 하락장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